와 막힌다! 막힌다! 와 막힌다! 막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리 질러! 막혀요! 자 정영돈의 채널 없어. 아, 제목 없어 이제. 채널은 있는데. 저 채널은 있죠.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구렁 구렁. 지난번 저희가 그 지옥길 퇴근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출근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6시 30분인데. 7시 36분이죠? 댓글에 네. 동묘 신당 왕십리가 출근길의 아수라장이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네. SBD에서 출발해서 본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BD가 성북동. 아. 네. 오늘의 코스는 성북동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려주신 지옥길. 지옥 출근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로교통 표준판이나 바닥에 있는 그 표시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많이 짚어줄 예정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속 방지턱. 제가 몰랐는데 도로교통 표준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인식을 하고 보면 굉장히 많죠.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이건 마름모가 뭐죠? 마름모는 전방에 횡단보도. 아,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군요. 이 세모는 뭐야? 세모는 두 개가 겹치니까 양보하라는 표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그 문제로 나오는 것들인데 네. 사실 기억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이렇게 네. 황색 실선이 네. 꼬불꼬불. 꼬불꼬불. 뭐라 그래? 꼬불꼬불. 네. 꼬불꼬불은 주위에서 진행하라는 표시인데. 주위에서. 네. 주위에서 천천히 서행을 해라. 어린이 보호고요. 그리고 20으로 달리고 이제 빵빵 되죠. 일반적으로는 체감이 제 지금 뭐 방해하나? 그리고 출근길에 지금 늦었는데 이랬을 수도 있어. 네. 어 지금 어린이 보호고요. 이 깜빡깜빡이는 게 해제됐다는 뜻인가? 그리고 점 33개가 적혀 있었네요. 계속 읽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좀 도로교통 표준판도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요. 오. 이 해화동 로타리 네.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긴장 많이 합니다. 오, 역시 출근길이라 차들이 약간 예민한 느낌이 있어요. 차가 또 많네요. 네, 출근길이니까. 아, 지금 차들이. 아, 지금 차들이. 어우, 차가 많네요. 이거 오늘 좀 많이 날카롭습니다. 아, 출근길도 약간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도로교통 표지판이 한 진짜 한 뻥 안 치고 10m에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표지판을 인식하고 보면 굉장히 많죠. 일방 통행 안 된다. 파란색 표지판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보냐. 그걸 보고 하면 사고가 안 나는데. 근데 그 제가 이걸 의식을 하면서 운전을 해봤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운전이 안 돼. 아, 더 복잡해서. 예. 네. 지금 뭔 말이야? 대학로 이곳에서 600m. 이 파란색 표지판은 보통 지시하는 표지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자전거도로 갈 수 있어. 횡단보도 갈 수 있어. 자, 지금 SBD에서 동묘 앞 사거리. 저의 소울 플레이스죠. 동묘 앞! 어머, 저 이 사람 뭐야? 오. 우와. 어디서 왔죠? 왜 이렇게 좌회전을 해? 우와. 대박. 와. 지금 많이 늦으셨나 봐요. 황색 실선 찌그러진 게 있고 흰색 실선 찌그러진 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흰색 실선 같은 경우는 서행하라는 건 맞아요. 이게 황색인 경우에는 완전 조심해라. 완전 조심해라가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눈치껏 조심해라. 자, 이제 큰일 났네. 왜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힌다고 해서 굉장히 뭐 수월해요. 예. 네. 아하. 오호. 아하. 반대 차선이 되게 막히네. 구 도심으로 가는 출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 루트가 맞나요? 아하. 동대문역인데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 이렇게 뚫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뚫리는데요. 잘 가는 게 맞겠죠. 자, 신당역 내거리로. 하하, 이거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들게 일어났는데 약간 저희 낚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와, 여기 보세요. 교통 표지판이 몇 개입니까? 와, 한 30m에서 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눈에 다 들어오니까 진짜 정신이 없긴 합니다. 이거 진짜 뭐 도로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왜 사고가 나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텐데, 실제로 그 의식을 하면서 도로교통 표지판을 보면서 운전하면 좀 굉장히 눈이 피로하고 어려워요, 실제로. 자, 지금 신당역 사거리. 근데 신당 지나면 바로 이제 또 왕십리역, 그리고 다리 건너면 끝인 것 같은데 맞겠죠? 지금 여기가 신당역 사거리거든요, 앞이거든요. 그 댓글 아신 분, 그분 거는 당분간 읽지 마. 반대편이 막히네. 그러네요. 항상 이렇게 계속 반대편이 막히네요. 많이 막히는데요, 반대편은? 아하, 그러면 유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저희가 그 방송 분량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출근 많이 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유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왕십리역은 안 막힌다라는 거. 어디를 찍을까요? 막히는 길을 우리 찾아가지고 어거지로 찾아서. 아니, 왜 또 내 차선만 이렇게 뚫려? 아, 나 미치겠네. 왜 내 차선만 뚫려? 또 유턴해서 오니까 길이. 아, 저쪽이 또 막히냐? 왜 또 반? 아, 미치겠네. 아니, 우리 좌회전 맞아요. 아니, 근데 명절이니? 서울시내 명절처럼. 광화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희문. 광희문이니? 네. 광희문이구나. 광화문이 아니고 광희문이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자, 일단은 네. 궁금해서 그럽니다. 광희문이 어딘지,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희문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조선시대 때 시신을 내보내던 문이라고 하네요. 여기 무슨 성벽이 있네? 요건가 보네요. 서울 한양도성이네요. 광희문. 아, 이게 광희문이구나. 저 이제 광희문 보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출근길인데 약간 을씨년스럽네요. 왜? 근데 진짜 가는 길마다 이렇게 뻥 뚫려져. 그 댓글 누가 올렸는지 한번 체크해봐봐. 아, 그리고 아직도 대시보드판이 허전합니다. 광고주 여러분들, 저희 지금 구독자 수 더 올라가고 조회수 더 올라가면 단가 더 올라가요.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삼계탕도 올려드리고 다 대시보드에 올려드립니다. 좋네요. 자, 상왕십리. 아까 동묘암역 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동묘암역 다시 한번. 자, 막혀야 될 텐데요. 표지판 요것도 있습니다. 아이디 누구시니요? 시크해 유나는. 유나는 시크해. 시크해 유나는. 시크해 유나는님. 유나님을 한번 초대를 해서 앞자리 태우고. 네. 왜 그걸 이렇게 남기셨냐? 몇 시에 이렇게 막히냐? 몇 시에 막히느냐? 몇 시에 출근하시냐 도대체? 아니 뭐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검증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크해 유나는님. 혹시 또 닉네임 바꿔서 댓글 쓰지 마요. 지금 시간은 8시 15분. 아, 이렇게 교통경찰분이 나오고 계신다라는 거는 그래도 꽤 막힌다는 뜻인데요. 보통 월요일 출근길이 제일 막히잖아요. 월요일 나왔어야 되나?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했어. 야, 이거. 아이고. 시크의 유나님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 그럼요. 네. 네. 그래, 바보다. 월요일 날이지.
같아. 진짜 출근 시간 같지 않게. 일요일 아침보단 차가 없는 느낌인데요. 시크의 유나님. 네,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가 요일을 잘못 선택한 저희 잘못이에요. 조금 더 저희가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아니 분명히 뻘건데 이봐. 와, 이 초록색은 그럼 얼마나 뻥 뚫린다는 거야. 강남 쪽 내려가면 좀 막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저희 본부가 강남에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가보죠. 네. 이렇게 막히는 길을 찾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어제까지 또 강추위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햇빛까지 이렇게 예쁘게. 왜 이렇게 다 반겨주시죠? 우리의 앞날이겠죠? 그렇죠. 네. 눈이 부시는. 눈이 부시게. 네. 뭐 식사하시겠어요? 밥도 이제 그냥 먹지 않을 거야. 우리 편하게 먹을 생각하지 마. 너무 그렇게 하면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아, 내 눈! 이렇게 풀어. 저는 안 나가도 돼요. 아, 왜죠? 아, 저는 되게 식상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보면 귀엽다는 그 샤샤샤가 지금. 샤샤샤!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너무 귀엽다고 우리 고변의 꺼정. 이게 지금 밈이 돼서. 네? 꺼정. 봐봐, 왜? 봐봐. 엄청 막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평소에도 막히는 길이거든요, 진짜로. 여기 이제 성수대교 넘어가는 그 구간은 엄청 막혀야 되는데 평소 오후에도 꽉 막혀요. 저도 이 길을 뭐 가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니, 저 진짜 지금 엄청 밟을 수 있는데. 댓글 좀 읽어줘요. 어디 막히는지. 그리고 시크의 유나님, 저희가 다녀본 결과 이 정도가 헬이다 라고 표현하신다면 그게 또 맞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느끼기에 헬이라 그러면 헬이다. 근데 저희는 헤븐이었다. 와, 막힌다! 막힌다! 와, 막힌다! 시크의 유나님! 막힙니다! 막혀요. 막히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북단까지 시청자 여러분 소리 질러 막혀요! 자, 댓글 찾았습니까? 아, 진짜요? 광주 어디? 아이디까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이건 본인 실명제가 아니니까. 아, 그쵸. 아이디 실명제. 백합파. 북한보다 광주가 더 빡세던데. 자, 우리 박 PD가 한마디 했죠? 광주 그렇게 안 막혔던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다라는 제목까지. 와, 쫙 막히는 거 보세요. 저 출근길 정체 이 정도 돼야죠. 자, 3.1km인데 지금 11분. 사실 막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후, 평범한 오후 정도? 또 뭐 있으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달라는지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밑에 대댓글이 또 있습니다. 네. 욕 나오는 상대장이라고. 이거 약간 지금 대댓글까지 있을 정도면 약간 신빙성이 있는데요. 신빙성이 있죠. 좋아요가 36개입니다. 그 한 분입니까? 왜? 진짜 뭐가 있나? 혹시 사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이거 탐나는데? 그래, 그 떠오르는 태양 좀 찍고 인서트 좀 찍어. 뭐 예쁘게 포장해라 이런 거. 왜 뚫리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술 잡수시고 다 차를 놓고 오셨나? 사실 연차를 쓴다면 금요일날 연차 쓰는 경우들이 제일 많죠. 연차 썼나 보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400만 명 정도가. 400만 명이 연차 쓰시고 400만 명은 지하철 타시고. 네. 니네는 왜 안 썼어요, 연차? 니네가 썼으면 월요일날 찍을 수 있었잖아. 왜 뚫리는 건데, 왜 이렇게. 박 PD 집이 어디지? 광명이요. 옥 PD는? 보통 올 때 몇 시간 정도 걸려? 1시간 반, 1시간 30분 이렇게. 빠르면 1시간 반. 오래 걸리면 2시간 정도 잡아요. 부천에서?
부천은 거리가 있죠. 그러면 다음에 한번 출근길 오피디 집에서 자도 돼요? 다 왔는데 이제 다 왔단 말이죠. 자, 오늘 저희가 SBD에서 동묘앞 사거리, 신당역 사거리, 왕십리역 사거리, 그리고 막히는 곳을 찾아서 유턴까지 가면서 광희문도 들리고 막히는 곳도 들리고, 사실 저희가 처음 해봤을 때는 42분 나오더라고요. 저희의 오늘의 출근길은 저는 파란불을 넘어서서 시퍼런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변은요? 거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퍼런 일요일 오전 같은 느낌.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검증해주고 우리의 교통문화가 조금 더 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리시는 거는 저희는 무조건 찬성이니까요. 그렇죠.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출근길 끝내되는 건가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돈의 제목 웃음 TV 채널 브레이크! 정말 끝났나요? 예.